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경대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서 이제 10기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방랑소육사의 수다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유신입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육사는 어떤 직업이신가요? 사육사는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육사는 이제 동물 보전하고 동물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사육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수달이란 어떤 동물인가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해양 동물을 맡은 동물 친구여서 그만큼 또 깊고 그리고 이번에 새끼를 낳아서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써놓게 되는 그런 동물 친구예요. 마지막으로 사육사와 꾸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양하게 다양한 동물을 보고 그렇게 해서 눈을 키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파이팅!